어떤 배우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할 때 좀 어떤 뭐 공개 대한 갈증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해보시니까 어떤 지인으로 조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실게요. 우리 김현주 씨랑 서광주 씨는 장르물 첫 도전이잖아요. 왜 이 와처를 선택하게 됐는지 얼마나 재밌길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광주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전에 원래 좀 말랑말랑한 로코나 멜로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장르물을 이전부터도 꽤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르라는 걸 좀 가리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을 때 뭐 장르물 특성상 수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뭐 각각 인물들의 아픔도 있고 또 그런 걸 겪어 나가면서 인물들이 성장하고 치유해 나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해보시기 어떨까요? 다음번에도 장르를 도전.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죠. 네. 뭐 액션도 준비하시고 굉장히 좀 많이 힘에 부치시진 않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액션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약간 열혈 형사다 보니까 뛰는 것도 많고 액션도 많은데 그래도 되게 이렇게 좀 격한 액션을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모니터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주 씨께도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군 역을 맡았습니다. 과거 사건으로 얽힌 도치광 한태조와 재회하며 비리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는 인물이죠.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강렬한 액션부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영군의 섬세한 감정선까지 한층 깊어진 연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를 향해, 오, 예. 날선 눈빛보다는 오늘 서광준으로서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오른쪽 한 번 더 볼까요?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뭐 서광준 씨를 감시하고자 와처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더 높은 보고 대기 중이에요. 예. 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광준 씨라면 정말 너도 나도 감시하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자,